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분 112회차 서일보입니다. 풀과 나무는요, 저마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우고요. 자신의 분수 따라 열어 보이지만 우리는 무지와 또 욕심에 빠져서 번뇌를 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지지요. 황새는 황새답게, 뱁새는 뱁새답게 살면 되는데 남과 비교를 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고 또 본래 모습 그대로가 바로 각자 자신만이 지닌 그런 아름다움과 행복이 아닌가 싶은데요. 남의 단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대하든 나쁘게만 보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도 그러한 말을 듣게 되고요. 또 남의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는 남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참 맑고 좋은 생각으로 나머지 날들을 수놓았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찡해 오는 것을 느끼는 걸 보면 아직도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지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도 한데요. 어느 고승의 방에 여행자가 찾아왔어요. 스님, 어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스님의 옷장도 없습니까? 그러자 고승은, 그러는 당신은 옷장이 왜 없소? 아, 저는 여행자인데요. 하고 대답하니까 고승은 허허허 웃으시면서 나도 여행자라오 하고 대답을 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다 여행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빈손으로 왔다가 무책이나 누릴 것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번뇌를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챙기질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어느 책에서는요, 그대여 인생이란 여행과 같으니 그대 그 길을 걸어가라. 꽃과 같으니 그대 그 향기에 취하라. 고통이니 그대 그 아픔을 견뎌라. 경이로우니 그대 그 참맛을 맛보라. 풍요로우니 그대 그 넉넉함을 누려라. 또한 그대여 인생이란 사랑이니 그대 그 사랑의 씨앗이 되라. 그리고 그대여 인생이란 빛이니 그대 그 가슴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였고요. 부처님께서는요, 해를 섬기는 것은 밝음 때문이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은혜 때문이고, 임금을 섬기는 것은 세력 때문이요, 도인을 섬기는 것은 법을 듣기 위함이라. 사람 목숨을 위해 의사를 섬기고 이기기 위해 세력의 의지를 해서 또 법은 공하고 연기하는 이런 지혜 있는 곳에 있고, 복짓기를 실천하면 세상 세상이 밝아지리라 하셨는데, 뉴욕은요,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빠르죠. 그렇다라고 해서 캘리포니아가 뉴욕보다 뒤처진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22살에 졸업을 했는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25살에 CEO가 되기는 했지만 50세에 사망을 했는가 하면요, 또한 어떤 사람은 50세가 되어서야 CEO가 되었지만 90세까지 살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55세에 은퇴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0세에 시작을 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을 하죠. 그러나 주변을 보면 자신보다 앞서가는 듯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늦게 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요, 모두가 다 자신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부러워할 것도 손가락질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 역시 자신만의 행복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11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